예. 자, 두 번째 시간은 따로 스케일 인베리언스. 예. 척도 불변성. 예, 척도 불변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척도 불변성 가능 쪽은 일단 어떤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운 거 들어가면 아, 이걸 배우면 얻을만큼 미덕이 있을 거라는 욕심. 욕심을 내야 돼요.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못 버티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봤더니 공부에 욕심 있으면 다 버틸 수 있어요. 이건 욕심 낼 만해요. 왜냐하면 20세기 최고의 수학자는 힐버터예요. 그 누구나 다 이야기하죠. 게팅겐 대학의 수학과 힐버터가 어느 날 교수회의를 했어요. 교수회의를 하는 중에 결론 날 무렵에 화가 팍 나갖고 그 사람이 한마디 했는 게 과학사에 항상 나와요. 대학이 공중 목욕탕인 줄 아느냐고. 예. 네. 물리학 좀, 특히 입자 물리학 하는 사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대학이 무슨 공중 목욕탕이냐라고 했던 그 한마디 일갈이 굉장히 유명한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밑에 그 새로 게팅겐 대학의 수학과 교수로 부임할 어떤 학자가 한 명 있었는데, 꽤 소장 학자인데, 그때 아주 획기적인 그 논문을 썼어요. 예, 봐요. 아는 분은 안다니까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네. 아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여러분들 그 물리학 중에 입자 물리학 이쪽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입자 물리학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자 과학자를 교수 임용하려다가 교수 회의에서 그때 당시 남자들이 세상에 어떻게 여자가 대학 교수가 될 수 있느냐 1900년 초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힐버트가 화가 나갖고 그, 저, 독일에도 남녀 이렇게 목욕탕은 그쪽 다 이렇게 딴 탕으로 들어갔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자, 여자 가르는 공중 목욕탕인 줄 아느냐고, 대학이. 실력 있으면 누구나 다 되는 거지. 그게 남자, 여자 구분할 때가 따로 있지. 그 유명한 말이죠. 공중 목욕탕인 줄 아느냐고, 대중 목욕탕인 줄 아느냐고, 대학이. 실력 있는 사람 뽑아야지. 그 이야기를 항문했는데, 그때 힐버트의 그 세계적 수학자의 그 극찬을 받은 그 여자 수학자가 있어요. 자, 다른 네테르. 예. 지금부터 하는 건 네테르 시오리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건 왜 중요하냐 하면, 단순한 그런 에피소드를 뛰어넘어갖고, 그 여자 과학자, 수학자 그 사람은 네테르의 정리, 증명을 통해갖고, 그 증명을 바탕으로 입자 물리학은 학문이 설립됐다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하면, 원 컨저베이션, 그러니까, 로 커레스판드 투, 원 심메트리. 원 심메트리 컨저브드 투 원, 하나의 심메트리 돼서 하나의 컨저브드로, 그러니까 보존법칙, 일단 보존법칙. 그건 이제 보존법칙하고 심메트리 관계를 증명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펼쳐진 학문을 입자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입자 물리학이 최고입니다. 예. 네. 뭐, 분자, 세포, 생물학이니, 뭐, 다, 뭐, 결정학이니, 다 그 밑에서 나왔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입자 물리학이 있고, 그 외에 모든 걸, 그, 하수인처럼 해갖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준 게 양자역학이고, 그 다음에 또, 우주 전체를 또 조망하게끔 또 봐준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한데 그 전부 다는, 딱 하나의 원리에서 시작, 설명이 가능한 시점 같았어요. 그걸 따르면 딱, 체수작용 원칙. 네, 체수작용의 원칙이 마음대로 활기를 펼 수 있도록 해준 게, 예, 바로 사실은 입자 물리학에서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네테르 시어림, 따로 네테르 시어리, 네테르의 정리라 그래요. 네테르의 정리. 그래서 보존 법칙이 도대체 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 결론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선 알죠? 그 입자 물리학, 유럽 입자 물리학 그 C. 알렌이 몇 년 전에 힉스 입자를 발견했는 게 최고 큰 그지만은 최초의 과학적 가장 큰 발견은 뭐냐면 뉴트럴 커런트입니다. 딱 뉴트럴 커런트. 이건 중성류라 그래요. 중성류를 측정했어요. 언제냐면 1971년도에 측정하고 1972년도가 측정을 하고 1974년도에 학정 그 발표를 해요. 그게 입자 물리학의 한 획을 끈 사건입니다. 중성류. 따라 중성류. 중성류.
뉴트럴 차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벌써 몇 년 됐네, 2년 됐네, 그 불교 방송에 3시간 강의했던 게 두 편 방송이 됐어요. 그거에 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우주론 이야기를 하는 강의였는데, 그 차지, 우리가 하는 것 따라 일렉트릭 차지, 찌릿하는 번개치는 전기 차지, 그거는 우주에 있는 차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전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20세기의 모든 문화는 전류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에요. 그런데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전자기 전류보다 더 중요한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류가 뭐냐면 전기가 없는 입자에 의해서 생성된 전류가 있어요. 그걸 루트럴 차지, 지 입자에 의한 전류, 그걸 루트럴 차지라고 해요. 그걸 발견했는데, 사진, 그러니까 그 버블 거품 상자라 그래요. 그 사진 찍는 거품 상자, 그 발견 윌슨의 안개 상자들, 안개 상자. 윌슨의 안개 상자는 기후학에서 나왔습니다. 윌슨의 학자가 기후학에서 안개 상자인데, 그 안개 상자는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입자 물리학에서 안개 상자는 입자가 하는 궤적을 다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1970년도 초에 중선류, 뉴트럴 차지, 뉴트럴 커런트, 뉴트럴 커런트, 뉴트럴 커런트를 있을 거라고 예언가들,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들이 했는데, 특히 와인버그하고 글라쇼, 살람, 특히 와인버그가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또 뭐 있습니다. 중요한 게. 그 히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히스토리가 뭐냐면, 양 밀즈 시오리, 양 밀즈 시오리. 양 밀즈 시오리라는 게 있어요. 양하고 밀즈라는 미국의 학 교수들이 갖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양 밀즈 시오리가 나오면서부터, 양 밀즈 시오리가 재규격화가 되느냐가 처음에 관건이 됐어요. 근데 그 양 밀즈 시오리가 처음 나왔을 때, 1950년도부터 막 태동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도 1950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1950년도가 인류 사초 굉장히 중요한 년도요. 양자역학 혁명은 다 끝났고, 두 번째 버전의 혁명이 일어난 데입니다. 인공지능의 뿌리도 그때 시작됐고, 지금 하는 입자 물리학의 뿌리도, 따라서 양 밀즈 시어리. 바로 프린스턴 고등과학원에서 양이라는 학자하고, 양이라는 미국 젊은 학자하고, 밀즈하고, 양은 양진영, 중국계입니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해갖고 간단한 페이퍼를 하나 썼어요. 몇 페이지 안 되는 페이퍼요. 그 간단한 페이퍼가 아주 학계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충격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많은 페이퍼 중에 하나로 처음 봤는데, 그런 게 뭐냐면, 뭐 이제 암에 대한 특효약 하면 뭐 수천 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물리학자들도 뭐 논문 하나 특선 돼갖고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특서도 그렇게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힉스 메커니즘도 그랬어요. 힉스 메커니즘이 1960년도에 나왔을 때 세 그룹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피지컬 레트에 세 그룹이 동시에 썼어요. 그때 아무도 주목 별로 안 했어요. 진짜 그런 페이퍼는 기껏에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정도로 던져놨는데, 근데 양 밀즈 시어리를 고등과학원에서, 그 프린스턴 고등과학원에서 양하고 밀즈가 간단히 두 사람이 만나갖고 같이 연구하다가 한 1년 만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냈어요, 논문을.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입자 물리학에서는 항상 그 무한대 값이 나와요. 그 무한대 값을 처리 못하면 그거는 그날로 사장됩니다. 무한대 값을 일단 해결을 해야만이 정식 물리 이론으로 물리학자들이 어텐션을 해줘요. 근데 양밀즈 시어리가 나왔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주를 설명하는 이론인지 긴가민가하고 있을 때, 네덜란드 출신의 대학원생 투퍼라는 학생이, 박사과정 학생이, 양밀즈 시어리가 리노멀리제이션, 재규격화 가능하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수식으로. 그런데 그 논문이, 대학원생 투포가 썼는 그 논문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그때 당시에 대가들조차도 감을 잘 못 잡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의 위대한 대가가 이 투포가 증명한 이건 엄청난 이야기라고 학계에 어텐션을 다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다 아네. 바로 그 사람이 이희소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 이희소 박사가 과학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바로 양밀즈 시어리의 리노멀리제이션이 가능하다고 대학원생이 쓰는 논문을 두고, 그때 당시에 이희소는 뭐냐면 그 시카고 그 페르미 랩의 입자 물리학 그 과장이었어요. 그러면 입자 물리학계 거의 대장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의 노벨상감이요. 제가 미국에서 그 입자 물리학을 물리학과 가서 전자과 하다가 하도 막 흥미가 넘쳐갖고 입자 물리학 가서 고속을 했어요. 정식으로 했는데, 내가 짧은 영어로, 내가 유학생을
다 해갖고 석박사 다 했는데 딱 질문 영어로 질문한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 잘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물리학 가르는 그 교수한테 그 교수한테 물었어요. 벤자민 니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노벨상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입장 물리할 거네. 딱 내 얘기 들더니 딱 보더니 슈어 그러더라고. 그 미국 교수. 왜냐하니까네 그 입장 물리학 그 하는 앞에 그 국제 학술대회 가면 그 이수 흉상이 있대요. 예, 청동으로 만든 그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그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와인버그하고 초기에 같이 연구했습니다. 이수 박사가. 예, 잘하는 사입니다. 그리고 이수 벤자민이 그 사람이 물리학계 가장 공헌한 거는 뭐냐면 바로 투포에 리노멀리제이션이 가능하다. 뭐가 양밀저 세어리가 리노멀리제이션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걸 일개 대학원생이 했기 때문에 아무도 주목 안 할 걸. 그 세계적 대가 그때 당시는 이수는 되게 세계적 노벨상 수준에 올라왔던 사람이요. 이수가 딱 보고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논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학계의 모든 포인트가 그 논문으로 다시 다 터닝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까지 되느냐 하면 자, 딱 중성류.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스케일 인베리언스, 척도 불변성에 관한 이야기요. 예. 그게 바로 네테르 시오리하고 관계되는 그 일련의 이야기요. 그걸 증명한 게 언제냐면 1970년도 초에 증명하는 과정이 중성류가 전자기, 상호작용, 천문일밖에 안 돼요. 그게 찾기가. 그 백흠 챔버, 그러니까 거품 박스, 버블 그 챔버, 그 버블 챔버는 뭐냐면 가포화된 수전기 상태의 챔버입니다. 거기에 전기를 입다가 지나가면 수전기가 응결이 돼요. 그걸 응결이 되니까 거무줄에 새벽 이슬 매춘처럼 다 보여요. 입자가 가는 길이. 그걸 사진을 찍어요. 사진 이만해요. 여러분들 뭐 동양사자가 현대말 그런 책 보면 그 사진 막 나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그렇게는 나세요. 지금은 LHC,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 요거 내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따로 강의를 했습니다.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 그것만 해갖고 따로 4시간 강의를 했어요. 예. 그 양성자하고 반영자 충돌해갖고 찰나진 순간에 그 입자가 생기는 거에 Z처럼 생겨요. 그걸 Z라 그래요. 그걸 슈퍼컴퓨터에 찍습니다, 지금은. 그 찍어갖고 입자 하나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근데 1970년대는 그걸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진을 찍어, 흑백 사진을 찍어갖고 그걸 갖고 계적을 하는데, 예, 그것도 아줌마 부대들, 예, 그 숙련공들, 이렇게 돋보기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 뉴트럴 차지, 뉴트럴 커런트, 뉴트럴 커런트, 중성류를 찾아낸 과정이 사진을 몇 장 검증했나면 140만 장을 체크했어요. 140만 장 중에 딱 석 장이 중성류를 증명하는 사진이었어요. 그 석 장 때문에 학계가 뒤집어지고 모든 물리학이 바로 써니 했던 첫 번째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로 중성류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1973년도에 써니에서 공포를 하고 그랬더니 다른 가속계에서도 그거 있는 걸 막 찾아냈어요. 그 후로부터는 있다는 게 물리학계에서는 슈어 확실하다 알게 된 거예요. 그 계열에 우리 이수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벤자민 니가. 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수 하지 말고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해갖고 이수 박사가 도대체 어떤 물리학계 역할을 했는가를 적어도 우리 박자 세운 정도는 누가 그런 엉뚱한 소리 하면 정확히 이 사람이 입자 물리학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 걸 이야기해 주다. 그게 위로 올라가면 바로 네테르 시어르. 네테르 시어르. 예, 그게 바로 내가 오늘까지 했던 대칭에 관한 이야기예요.